안녕하세요, 다엑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다육이 사랑에 나와 있습니다. 창 아이들을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육이 사랑의 창들이 이렇게 지금 빨갛게 이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오, 너무 멋있죠. 노란 빛도 나는, 빨간 빛도 나는 그런 아이들. 와, 여기는 완전 노란 빛이네요. 오, 멋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답니다. 예, 다육이 사랑에 멋진 아이들이 많고요. 오늘은 또 이쁜 창들을 한번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렴이 창부터 아주 고가에까지 쭉 있으니까요, 보시고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치아와 군색입니다. 얼굴이 엄청 많고요. 이렇게 얼굴 수가 많은 치아와 군색, 오늘 특가로 해 주신다고 합니다. 10,000원에 해 주신다고 합니다. 얼굴이 이렇게 많답니다. 우와, 삥 둘러서 적심인 것 같긴 합니다. 적심 군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혹시나 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치아와 금이 요즘에 엄청 몸값이 커하잖아요. 이런 아이도 금이 나오면 완전 생기합니다. 예, 엄청 이렇게 많은 얼굴들을 하고 있는, 예, 치아와를 많은 애들입니다. 네, 여기는 블루 오션입니다. 블루 오션. 네, 이렇게 이쁘죠. 이런 블루 오션을 오늘 착하게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이 블루 오션 25,000원에 드리고요. 블루 오션 25,000원입니다. 블루 오션은 약간은 솜니엄 빌이 납니다. 여기 솜니엄하고 비슷한데요. 어제 솜니엄하고 꼭 비슷하게 생긴 블루 오션을 오늘 2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지금 14cm인가요? 제가 한번 재볼게요. 14cm 같기도 하고 12cm 같기도 한데, 예, 이 아이를 오늘 착하게 25,000원에 드립니다. 12cm 풀분이네요. 12cm 풀분에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25,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는 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약간 누밍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페스트리폼이라는 아이입니다. 페스트리폼. 예, 이름도 어렵죠. 이름도 어려운 페스트리폼이 이렇게 아주 빨개 가지고요. 너무 이쁘죠. 완전히 아주 빨갛다 못해 아주 피 색깔이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검붉은 색이 납니다. 이렇게 보세요. 완전 검붉은 이런 색을 내고 있는 페스트리폼을 오늘 22,000원에 드립니다. 네, 너무 이쁘죠. 이런 아이도 하나 또 길러보시고요. 색깔이 너무 한상입니다. 네, 또 여기 있는 아이들은 1세대 창들입니다. 1세대 창들이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15cm 풀분에 들어있는데요. 네, 보시고 여기 있는 아이들 20,000원씩에 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이 다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름을 적기가 지금 바쁜 와중에 이름을 적기가 그래서 이름 안 적고, 네, 제가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요.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캡처를 하셔가지고 찜하시면 됩니다. 네, 요 아이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쁜 아이들 한번 캡처하셔가지고 찜하시면 됩니다. 손톱도 너무 멋있죠. 까만 손톱하고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약간 보급필이 나는데요. 와, 멋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런 아이들 데려다 아주 크게 키우면 진짜 완전히 감나가는, 예, 완전 1세대 창들은 이렇게 멋있답니다. 예, 감나가는 아이가 됩니다. 이런 아이 데려다 잘 길러 놓으시면, 네, 중국 상인들 눈이 휙 돌아갑니다. 네, 예, 엄청 멋있죠. 예, 이런 아이들 캡처 하셔가지고 마음에 드신 아이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런 아이는 완전 뭔가 이름이 아주 그한 이름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멋있는 아이인데요. 이 톰스텔 마리아라고 써 있는데요. 톰스텔 마리아 여기는 써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도 있고, 네, 요런 아이도 있고, 요 아이는 사이즈가 엄청 좋은데요. 네, 또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여기도 톰스텔 마리아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요 아이도. 네, 요렇게 있습니다. 또 여기도 있고요.
이런 아주 까만 라인이 너무 멋있는데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꼭 청사초롱하고, 제가 키우는 청사초롱하고 닮았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와, 이 아이도 엄청 고급필이 나는데요. 와, 이 아이는 한엽지고 너무 멋있는데요. 이런 아이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마음에 드신 아이 찜해 보시고요. 네, 캡처하셔서 찜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네. 네, 여기는 가이아입니다. 가이아. 진탱입니다. 이 아이 진탱입니다. 완전 맑은 톤이고요. 너무 고급스러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 가이아. 예. 초이 가이아입니다. 예. 이 아이 가격은 오늘 6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6만원이고요.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 12cm 풀분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한 9cm 나옵니다. 네, 사이즈 9cm 정도 되는 아이. 네, 6만원 해드리고요. 네,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 아주 엄청 큼직한 사이즈, 네, 대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요. 너무 멋있죠. 네, 조그만한 사이즈 아이는 다 판매가 됐는지, 몇 개 남아 있는지, 35,000원짜리도 있긴 하는데요. 네, 이 아이는 엄청 거한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 가격 6만원 해드립니다. 네,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요. 6만원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네, 사이즈는 한 15cm 이상 됩니다. 지금 현재 18cm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18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6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5개 있습니다. 네,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요. 엄청 멋있죠. 네, 여기는 또 가르시아입니다. 가르시아. 네, 가르시아도 인기가 너무 좋은 아이죠. 예, 네, 몸값이 거한 아이고요. 저는 이 가르시아를, 그때 25만원씩 할 때 아주 착하게, 예, 데려와서 아주 빌렸다고 엄청 좋아했는데요. 그때 당시, 예, 조그만한 아이 15만원에 데려다 길렀는데요. 예, 이 아이 지금, 6만원에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6만원에. 너무 괜찮죠. 가르시아를 6만원에, 이렇게 멋있는 아이를 6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네,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 네, 사이즈가 지금 한 14-15cm 됩니다. 네, 14-15cm 나오는, 네, 가르시아를 6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오아인인데요. 엄청 사이즈가 큼직한 오아인입니다. 여기 상처가 살짝 누수큰 흔적이 있어서 오늘 5만원에 드립니다. 네, 2개 있습니다. 오아인이 2개 5만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는 또 카이저입니다. 네, 한엽 카이저입니다. 한엽 카이저. 네, 사이즈 한 12cm 나옵니다. 12cm 나오는 한엽 카이저. 완전 고급지고요. 색깔도 이렇게 자주빛이 도는 이렇게 멋있는 아이. 예, 입장 로제트도 한엽지고. 이 카이저는요, 예, 몸값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예, 이렇게 두 개, 큼직한 사이즈는 두 개 있고요. 예, 가격은 7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멋진 아이 7만원짜리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예, 여기 지금 두 개는 7만원짜리고요. 네, 이게 지금 한 사이즈 12cm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5만원짜리가 두 개 있습니다. 5만원짜리. 이 아이도 사이즈 큼직한데 오늘 이 아이를 5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아이 5만원입니다. 두 개 있습니다. 네, 여기는 슈가볼입니다. 슈가볼. 층수도 높고 아주 엄청 누제트가 멋있죠. 꽃송이 같아요. 완전. 예, 꽃송이처럼 생긴, 예, 슈가볼이 들어왔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너무 멋있죠. 약간은 길쭉한 아이가 있고, 이렇게 동그란 아이가 있고, 그러네요. 네, 이렇게 있는데요. 슈가볼 오늘 가격 4만원에 드립니다. 예, 젤리로 되는 아이입니다. 이게 슈가볼 젤입니다. 이름이 슈가볼 젤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 오늘 4만원 해드리고요. 여기는 까르띠에입니다. 까르띠에가 지금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5개 남아 있습니다. 네, 까르띠에 몸값이 그한 아이고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검색해보시면 이 까르띠에 가격이 엄청 어마어마합니다. 네, 오늘 여기 가격 오늘 3만원 해드립니다. 네, 수량 5개밖에 없습니다. 네, 검색해보시고 네, 늦으시면 찜이 늦으시면 수량이 없기 때문에 3만원에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까르띠에입니다. 5개 있고요. 3만원입니다. 사이즈 15cm 풀분에 들어있고요. 사이즈 한 13cm, 4cm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까르띠에 3만원입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연꽃 마리아인데요. 세상에 엄청 또 한엽진 이런 멋있는 아이 지난주에 엄청 많이 판매되고요. 예, 수량 지금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예,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늦으시면 찜이 늦으시면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한엽진 연꽃 마리아를 오늘도 12,000원에 판매를 12,000원에 해드립니다. 예, 이렇게 멋진 아이 라인도 까만 라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즈는 10cm 나옵니다. 오늘 12,000원에 해드립니다. 예, 멋진 아이입니다. 찜이 늦으시면 없습니다. 이 아이 한엽지고 멋있죠. 통통하고 로제트도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여기 있는 아이는 또 로즈마리아입니다. 와, 색깔 너무 이쁘고요. 이 로제트가 진짜 너무 장미 꽃송이처럼 생겼습니다. 예, 입장 로제트가 멋있죠. 이렇게 아주 한엽지고 끝이 이렇게 싹 오므렸다 싹 펴진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데요. 네, 로즈 마리아고요. 네, 이 아이 가격은 4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도 아주 입장 로제트가 통통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약간 같은 로즈 마리아여도요 약간씩 얼굴이 형태가 다르죠. 네, 이렇게 생긴 이런 아이들 오늘 4만원에 해드립니다. 로즈마리아. 네, 너무 멋지고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18cm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네, 18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로즈마리아 오늘 4만원에 해드립니다. 층수도 이렇게 높습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아이들 오늘 한번 득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는 셀마리아입니다. 셀마리아 엄청 멋있는 한엽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사이즈 충수도 높고 이런 멋있는 아이를 오늘 특가로 3개만 특가로 예, 5만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예, 오늘 3개 나왔습니다. 3개 이렇게 한엽진 멋있는 셀마리아 3개 나왔습니다. 네, 원하시는 아이를 한번 찜해 보시고요. 이 아이는 봉황피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입을 모으고 봉황피를 하고 있는 이 아이가 하나 있고 또 이런 입장 로제트가 환엽진 이런 아이가 있고요. 너무 멋있죠. 네, 이 화분은 18cm 화분입니다. 네, 18cm 화분에 이 화분이 더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18cm 화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옆으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사이즈가 예, 이렇게 큼직한 예, 아이 요 아이가 1번이고요. 네, 요 아이가 2번입니다. 이렇게 한엽진 요런 아이가 2번이고요. 또 여기 한엽진 요런 아이는 3번입니다. 예, 이렇게 3개 오늘 나왔고요. 5만원씩 해드립니다. 너무 멋있죠? 네, 여기는 골드 젤리입니다. 골드 젤리 이렇게 윤이 반짝반짝 예, 이렇게 젤리가 들어 있어서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펄감도 있습니다. 펄감이 예, 이렇게 보시면 예, 보이시죠? 예, 펄감도 반짝반짝 나는 이렇게 요런 젤리를 골드 젤리 이렇게 사이즈도요. 이렇게 층도 있고 예, 요런 사이즈 지금 거의 10cm 포트 같이 보입니다. 예, 여기에 꽉 차 있는 요런 아이고요. 네, 골드 젤리는 몸값이 좀 하는 아이인데 오늘 18,000원에 해드립니다. 예, 이렇게 있습니다. 18,000원에 해드립니다. 예, 물이 들면 이렇게 빨갛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듭니다. 엄청 이쁘죠?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골드 젤리는 18,000원이고요. 또 여기 레드 다이아몬드 펄 예, 이 아이는 35,000원에 예,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 개 있습니다. 3만 5천 원짜리 그동안에 판매했던 아이, 예, 3만 5천 원짜리 한 개 있습니다. 15cm 풀분에 들어 있고요. 네, 거의 꽉 차 있습니다. 지금 한 13cm 나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요. 3만 5천 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해머스가 있고요. 해머스 두 개 있어. 네, 해머스 두 개 있습니다. 해머스 두 개 있고요. 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여기 또 새로 신입으로 들어와 있는 아이가 있는데요. 오, 너무너무 멋있는. 오, 입장 로제트도 통통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또 새로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또, 예, 베니스라는 아이입니다. 베니스. 네, 베니스라는 아이가 들어왔고요. 오늘 착하게 2만 5천 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사이즈는 지금 8, 9cm 나옵니다. 9cm 나옵니다. 네, 베니스 2만 5천 원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수량은 이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는 또 이런 아이는 일렉트라, 엄청 사이즈도 크고 멋있는, 예, 일렉트라가, 예, 지금 한 18cm 되는 사이즈입니다. 18cm 되는 아이, 일렉트라. 아주 빨갛게 생긴 아이. 오, 너무 멋있죠. 예, 속에서 녹빛이 올라오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일렉트라, 이거, 이 아이 4만원이고요. 또 이렇게 또 수정이 있고 수정 철화가 있습니다. 여기 수정 철화 요런 아이 3만원이고요. 네, 요 수정 요 아이도 3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수정은 두 개 있고요. 얼굴이 이렇게 철화로 엮여가는 요런 아이가 있고, 이렇게 생얼로만 있는 요런 아이가 있고, 예. 또 철화로 돼 있는 요런 두 개, 요 아이들은 두 개는 철화로 돼 있습니다. 예, 요 아이들 모두, 여기 세 개네요. 여기도. 네, 세 개 모두 여섯 개가 있습니다. 네, 가격은 모두 3만원씩입니다. 너무 가격 착하죠? 네, 여기는 또 피델리오가 새로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입장도 환엽지고 멋있는 피델리오입니다. 네, 층수도 높고, 와, 이 아이 너무 멋있는데요, 이 아이. 오, 요 노제트가 통통한 게 너무 멋있는. 예, 피델리오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착하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예, 특가로 2만 5천 원 해드린다고 합니다. 사이즈가요. 사이즈가 한 12cm 나옵니다. 12cm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있는데 가격, 2만 5천 원에 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요 아이가 하나 남아있네요. 나비앙 로즈 금입니다. 나비앙 로즈 금. 한 개 남아 있습니다. 예, 사이즈 큰 사이즈고요. 이 아이도 아주 엄청 옛날에 몸값이 거였던 아이인데, 예, 착하게, 예, 얼마인가요? 예, 3만 원에 나왔습니다. 예, 큼직한 사이즈 3만 원이고요. 네,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한 13cm 됩니다. 13cm 되는 나비앙 로즈. 예, 3만 원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샬롯입니다. 샬롯 군생. 얼굴 두 개짜리 샬롯 군생. 이렇게 쌍두로 되어 있는, 무겁습니다. 묵은둥이 샬롯. 이 아이는 가격이, 4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4만 5천 원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한 20cm가 넘습니다. 네, 4만 5천 원입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